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이슬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짠! 또 예쁘죠? 삼성에서 나온 정수기예요. 정수기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이런 통 같은 거에서 뭐 얼음도 나오고 뭐 그런 정수기를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작게 정수기가 나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이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미 제 주방에는 가득가득 해가지고 아 정수기까지 놓기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물에 조금 예민해요. 약간 되게 부드럽게 넘기는 물 타입을 좋아하는데 정수기 물을 먹으면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항상 생수를 사다 마셨는데 생수도 약간 그런 종류 있죠? 뭐 애비, 애비양 막 이런 종류들. 몸던김이 약간 부드러운 쪽을 피지, 워터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정수기를 안 썼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리뷰를 보니까 목넘김이 너무 부드럽고 물맛이 되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가 고민 끝에 정수기를 들여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한 10일 정도 썼거든요. 10일 정도 썼을 때 느낌은 아직까지는 대만족입니다. 사실 제가 얘를 들여왔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달 반 걸린 것 같아요. 사고서 이거 설치하기까지가. 근데 그 설치하고 나서 그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싹 없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요. 일단 너무 작고 그리고 생각보다 온수 같은 걸 데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작고 물고 뭐예요? 어디다 끼워? 빨라요. 빠르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게 몇 밀리인지 딱 적혀있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물맛이 너무 좋아요. 목넘김이 너무 좋고 부드럽고 저는 그동안에 생수를 직접 사서 돈을 주고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수돗물을 썼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끓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 말고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하면 이제 저기에서 쌀도 씻을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이렇게 그냥 정수만 되는 그런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를 더 했어요. 아니 밥맛도 달라지고 일단 밥맛도 달라지고 음식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수기를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를 이번에 완전 톡톡히 제가 엄청 느꼈답니다. 여러분도 꼭 정수기 물로 정수대 물로 요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정말 음식의 맛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굉장히 차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커피포트를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포트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들여놨고 컵라면 같은 것도 너무 안정된 온도로 너무 맛있게 잘 익고 지금 아주 대만족입니다. 정수기 쓰는 게 다 시원한 물, 따뜻한 물, 그다음에 뭐 좋은 정수가 잘 된 물을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대만족이고 그리고 일단은 정수기를 제가 또 안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터 같은 거 교환해주고 막 그런 거에 사람이 저는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서 막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그게 싫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 같은데 다 연동이 돼서 필터를 바꿔야 될 때쯤 딱 말을 해주고요. 그 필터를 제가 너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얘를 사게 되었고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필립스 커피머신 쓰잖아요. 근데 저것도 아까우니까 사실 저 안에 그 아쿠아필터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정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수돗물을 쓰거든요. 근데 커피 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래서 물이 중요한가 봐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뭐 비타필터 같은 거를 안 써서 너무 궁금해서 저 물을 받아가지고 정수물을 받아가지고 세안을 해봤는데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물로 세안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수기를 들여놨을 때 공간 활용이 너무 고민이시다 요렇게 작아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래서 전 여기랑 이렇게 거실이랑 가까운 이쪽 주방 끝이랑 저쪽에 이제 싱크대에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랑 이렇게 해서 너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질이 높아져요 삶의 질이.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도 너무너무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맛도 좋고 막 시원한 물, 뭐 정수된 그냥 물, 음식 맛도 좋아지고 따뜻한 차도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차 같은 거의 온도, 커피 마시는 온도, 차 마시는 온도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딱 안성맞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다 할 수 있나. 제가 너무 옛날 정수기만 썼었나 봐요. 옛날에 그거 알죠? 그냥 뜨거운 물이랑 그 차가운 물만 되는 뭔지 아시죠? 그런 것만 써서 그런가. 아무튼 너무 신세계였습니다. 요새 정수기는 다르더라고요. 네, 딱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사실 제가 LG꺼네 찍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놓으면 컵을 낮은 걸 놓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물방울이 켜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사용할 때는 조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컵을 사용하거나 밑에를 받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여기 밑에 놓는 거는 이렇게 그냥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간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놉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삼성 정수기 장점 물맛이 너무 좋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고 저는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주방이 다 블랙이거든요. 블랙 그레이. 그래서 블랙을 다 맞췄는데 이렇게 딱 너무 예쁘게 쫙 돼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고 세 번째 생각보다 온수 나오는 뜨거운 물 나오는 데펴지는 시간이 짧고 그리고 차나 뭐 이런 온도 같은 게 다 완전 정확하게 너무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맞는다. 요 정도? 요새는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이 너무 좋아졌고요.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물맛이 너무 좋아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삼성 정수기가 사실 저는 삼성에서 정수기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기술력 괜찮을까? 근데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전 삼성 좀 빠거든요. 모든 가전기구가 지금 거의 삼성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정말 많이 발전됐다는 게 느껴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수기를 삼성 거로 해서 사서 써보고 있는데 너무 만족 중이어서 지금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정수기를 새로 바꿔야 될 시기가 오셨다고 막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들 오셔가지고 물맛이 되게 좋다라고 하시고 잘 보고 가셨어요. 또 이렇게 해갖고 다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리뷰가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리뷰는 다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실제로 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정말 실후기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뭐 이런 거에 후기를 원하셨다면 제 후기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완벽하게 믿으면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엄청 잘 쓸 것 같아요. 잘 산템.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리뷰 남길 거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